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9월 23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일주일 만에 이렇게 앉아서 방구석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그리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광장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제 목소리가 낯설어요. 목이 좀 가갖고 제 목소리인지 아닌지 낯설은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어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사상 초유의 검찰의 행위가 이루어졌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제가 그런 분노를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흐름에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검찰은 저는 이 짜여놓은 시나리오, 검찰과 언론이 하나가 돼서 지금까지 시나리오를 써왔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조국의 딸 문제를 건드리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스스로가 사퇴하게끔 만들었죠. 그러다가 조국 딸이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물러설 기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엔 당연히 조국 법무부 장관의 와이프 철호 정경식 교수로 가고 모든 이 일련의 과정은 최종 타켓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최종적으로 수사를 해야만 결국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고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그거였는데, 일단 중요한 얘기 몇 가지 해드리면, 일단 조국 법무부 장관의 혐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저는 검찰이 발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최후의 발악, 조국 장관 압수수색, 왜? 스스로 마지막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왜? 생각해보면 일련의 사건들이나,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반대로 생각하라 그랬죠, 늘. 우리는 검찰이 지금, 엄청나게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쿠데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저승사자가 온 거야. 그쵸? 생각해봐요. 검찰 입장에서는 해방 이후에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는 건 처음인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언론과 검찰이 사건을 흘려가면서 100만 건을 쏟아부었는데도 전혀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지. 검찰 입장에서는 저승사자가 와갖고 자기네 조직을 지금 제대로 바꾸겠다라고 하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야, 검찰이 좌충수를 두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 검찰이 적당한 요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고 요 정도의 개혁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딴 식으로 저항하지 않죠. 그게 무슨 말이냐? 어차피 옷 벗을 거. 어차피 옷 벗는 거 아니야. 내년에 검찰 정기 인사권을 주고 있는 법무부 장관, 그 법무부 장관을 큰 산이 받쳐주고 있어. 그게 누구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인 거야. 대통령이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버틸 수 있는 거야. 그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120만 건을 쏟아부어도 이거는 분명히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철회해 줄 것을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잘하기를 바라면서 청와대가 할수 있는 검찰의 개혁 그리고 법무부가 할수 있는 검찰의 개혁을 계속 밀어주고 거기에 갑자기 나타난 개국보니 촛불을 들어주고 얼마나 힘이 들어? 그러니까 검찰이 볼 때는 어차피 옷 벗을 거,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는데 어차피 우리 옷 벗을 거, 마지막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압수수색을 스스로들이 이치에 맞지 않는 압수수색이거든요. 왜냐면 검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직속 상관이에요. 그렇죠? 검찰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자택을 수사한다는 건 뭐죠? 검찰의 오만함이에요. 그 검찰의 오만함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조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기네들의 직속 상관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이 취임했지만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항명인 거예요. 이 항명은 누가 진압을 해야 된다? 이건 검찰의 쿠데타예요.
검찰의 쿠데타는 국민이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건 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임명을 했잖아요. 조국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정권을 잡고 있고 법무부 장관도 우리가 차지했는데 왜 우리는 늘 당해야만 하고 왜 우리는 늘 이렇게 양보해야 되나? 이런 폭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민주시민들의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아킬레스건을 저 검찰이 건드린 거예요. 검찰이 바로 민주시민들의 꺼져가는 촛불을 다시 일으킴으로써 많은 민주시민들이 검찰개혁은 반드시 국민이 해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는 울지 말자. 10년 전에 노무현을 보냈던 많은 국민들의 그 울음, 그 아픔, 그 가슴의 절규, 이번에는 지키자. 이게 바로 국민들의 사명으로 다가온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쿠데타를 한 거예요. 그 검찰의 쿠데타를 누가 진압해야 됩니까? 바로 국민이 진압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직속 상관을 뭐가 똑같다? 전두환이가 바로 군사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당시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체포한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윤석열과 검찰들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계엄사령관이었던 그 당시에 정승화를 체포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그 당시에 국민들은 전두환의 쿠데타를 진압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검찰 따위에 저런 검찰 따위는 국민이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 박근혜를 무너뜨렸던 검찰이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저 따위 검사들 하나 우리가 겁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검찰에게 경고합니다. 정치검찰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검찰청은 국민이 접수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시대정신에 어긋나고 세상 변화하는지를 모르고 오만방자하고 불손하고 정권에 줄다갖고 출세하려는 정치검찰들 10년 전이나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국민들은 10년 전의 국민들이 아니에요. 검찰에 오판하는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의 국민이 지금의 국민은 10년 전의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잊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검찰이에요. 니네만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정치인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뒤집게 없으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을 해갖고 자녀 입시 관련 공문서를 위조했냐 안 했냐를 털고 있고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서 조국이 알고 있었냐 없었냐로 조국을 체포하기 위해서 저지랄을 떠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사권 정말 조국 법무장관이 발동하면 돼요. 응?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발휘할 수 있는 권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휘할 수 있는 권한 어마어마합니다. 예? 일단 인사에서부터 다 날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수사권 지휘 발동 법무부 장관이 해버리고요.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요. 악소리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압수수색 시나리오였어요. 어차피 일어나는. 여기서 진짜 위험한 게 뭐다? 진짜 위험한 것은 민주당 안에서 개소리하는 새끼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뭐냐? 오늘 민주당 대체로 지역구 의원들 좌불안석 언론이 부채질하고 있어요. 지역구 의원들 싸늘해지는 현지 분위기에 좌불안석 조국 수사 장기화될까봐 두려워한다. 니들 국회의원 자리 하나보다 조국이 무너지면 민주당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바로 촛불 국민들의 구심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 시민 세력들은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다시 뭉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권 또 다시 뺏기게 되고 제2의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조국이 무너지면 단순하게 장관 하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지층이 붕괴될 수밖에 지지층이 붕괴되고 그 지지층은 허망과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할 수 있는 힘이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지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소리하는 새끼들을 민주당 안에서 조국 결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촛불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검찰을 압박할 수도 있지만 진짜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은 민주당 안에서 조국 결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민주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촛불을 들어갔고 민주당도 촛불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정치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장관이 의지대로 검찰개혁을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촛불을 들은 이유는 단순하게 검찰의 압박만이 아니에요. 민주당 안에서 개소리하는 새끼들 더 이상 민주당이 그 촛불의 횃불을 막고 싶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네 지역구 하나 사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의를 그르치는 일들을 못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반등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5.2% 반등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38.1, 자유한국당 32.5.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는데 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돼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조국 사태가 장기화돼갖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싸워지지 못하니까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중도층이 돌아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자유한국당과 개싸움을 해준다 그러면 이 시대의 개국본이라는 국민 모임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조국을 지킬 만한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해서 민주당에게 외면하는 거죠. 민주당이 저 자유한국당과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을 해갖고 민주당을 응원합니다. 민주당 정신 차려야 돼요. 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지 스스로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을 하고 대통령이 나의 길을 가른다.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하는 개혁과 정책을 실현하기 때문에 무한 신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눈치 보면서 지지율 떨어지고 내년 총선이라고 자기 지역구 사람들 살피면서 싸우지 않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어디서 조국 탓을 합니까? 조국이 무너지면 내년 총선도 없어요. 정신도 차려야지. 지금 조국이 공격받고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지금은 조국에게 반기를 들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단하라고 하면서 분명히 반기들 새끼들이에요. 그런 민주당의 반란 세력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와갖고 조국 법무장관 철회하고 대한민국의 개혁을 포기한다 그러면 그게 정말 망하는 겁니다. 나라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실현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유일한 길이에요. 끊임없이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으면 국민은 대통령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고 있어요. 미래를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갈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또다시 미래를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갈 겁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지지율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변화하는 자체가 대통령이 벌써부터 레임덕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밀고 나가잖아요. 그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는 거 국민이 받쳐줘야죠. 나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예. 지금 여러분들 이제 언론이 말하는 건 뭐다? 언론이 말하는 것은 예, 한 목소리가 나와요. 바른미래당 압수수색 당한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의 수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검찰에, 이게 검찰의 언론 플레이예요.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결단을 기다리는 거죠. 제가 이거 며칠 전에 얘기한 거예요. 언론이 좀 있으면 압수수색하고 결국 화살이 조국에게 갈 것이다. 그럼 뭐다? 이제는 조국의 결단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쵸? 이제는 조국의 결단만 남았다라고 하면서 계속, 몰아붙일 거예요. 그러면 조국의 결단만 남았다라고 언론과,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몰아붙이는 건 뭐죠? 민주당의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을 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다. 언론에서는 조국의 결단의 시간이 왔다. 그럼 민주당 안에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한번더 해먹어야 되는 인간들이 어때요? 조국 이제는 선택해 해라. 민주당 반란을 부추기 위한 언론의 플레이예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언론이 끊임없이 2차전도 조국 법무장관을 때리고 있어요. 뭐죠? 국민들에게 피로감. 그 피로감이 뭐예요? 야, 이제 그만 좀 내려와라. 이거 하려고 언론과 검찰이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하고 말도 안 되는, 야, 언론의 기사를 보다 보면 지구 끝까지 뚫고 가겠더라. 응? 아, 도대체 어디까지 뚫고 들어가갖고, 응? 카더라 뉴스 언제까지 쓸 거야? 응? 내가 분명히 대한민국 언론에게 경고했지. 검찰개혁 다음에 바로 니네야. 우리가 왜 개싸움인 줄 알지? 한번 물면 안 놔. 가만 보면요. 검찰이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은요. 검찰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검찰이 여러분들 오히려 확실한 단서가 있고 확실한 그 자료가 있다 그러면요. 이렇게 뜬금없이 압수수색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조여오면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검찰이 하나하나 조여오면서 카드를 아끼거든요. 여러분들 그 기자들도 어떤 보도를 할때 하나를 던져요. 하나를 던지면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굉장히 뜨끔하죠. 그러면 뭐 고소 고발한다. 나는 안 그랬다 그러면서 고소 고발을 합니다. 두 번째 증거를 던져요. 그러면 고소 고발한다는 새끼가 갑자기 사과를 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사퇴 안 하고 조용히 잠수 타요. 그러면 세 번째를 던져요. 한 방에 던지지 않는데 저는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본인들의 카드를 쓰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들이 마지막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차피 옷 벗을 거. 어차피 옷 벗을 거. 이번에 조국 법무장관을 끌어내리고 이거는 검찰의 쿠데타가 맞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왜 그러냐면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검찰이 여기서 무죄 판결을 내 기소를 안할것 같아요? 특수부라는 애들의 특징을 제가 옛날에 알려드렸죠.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과주의예요. 성과주의. 특수부가 나서면 뭔가가 털려요. 그래서 별건 수사를 하는 거예요. 존나게 털었어. 없어. 어떻게 별건 수사해야 돼? 딴 거. 노회찬 의원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털다 털다 드루킹 김경수 지사 털다 털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느닷없이 노회찬 의원 소환해 갖고 검찰은 100% 조국 법무부 장관 기소 의견으로 넘깁니다. 응? 그래서 장기화 시켜요. 그래서 힘없는 법무부 장관 개혁을 방해하고 근데 검찰의 시간은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의 편이다. 니들 내년에 검찰 인사 옷 벗을 놈도 많을 거다. 옷 벗고 저기 지방 가갖고 어디 도서관이나 관리해라. 노무현 대통령 때 맞짱 뜬 검사들 최근에 뭐 하는지 봤냐? 다들 변호사 사무실 차리거나 자유한국당에 공천 신청했던 새끼들이더라. 내가 보면 니들 어디 연수원장 뭐 아니면 저기 지방에 가갖고 도서관이나 관리해라. 시간은 민주시민의 편이고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5년 차냐? 안 그래,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집권 5년 차입니까? 내년도 문재인이고, 내후년도 문재인이야. 정신들 차려, 니들. 안 그래, 여러분들? 내년도 문재인이고, 내후년도 문재인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덕분에 조국 대통령 후보 됐어!
대통령 후보 3위 됐어. 원래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정치인은 큰 거물이 되는 거야. 우리가 언제 조국이 대통령감이라고 생각이나 했어? 이런 비바람을 맷집이 졸라 좋아. 어? 이 정도면 웬만한 사람 다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져. 어느 순간 보니까 저 사람 대권 후보네. 그냥 마냥 그 민정수석이나 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어느 순간 보니까 대권 후보가 돼 있네. 생각 긍정적으로 하세요. 이 수많은 이 공격을 누가 견뎌요? 못 견뎌요. 지금의 이 맷집으로 결국은 검찰개혁 이뤄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뤄내잖아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면요. 우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여러분들 진짜로 그냥 민정수석이나 참모라고 생각을 했지 대학 교수 정도라고 생각했지 우리가 언제 조국이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언론이 조국 죽이려다가 민주당 민주 세력에게 대권 후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오늘 더 멋있잖아요. 진짜 오늘 뭐라 그랬더라? 오늘 더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어, 니들은 나를 기소하든가 씹어라. 나는 개혁을 하겠다. 멋있잖아. 내 뒤에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있다. 그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뒤에는 바로 여러분들, 국민들이 있다. 이번에 검찰개혁 쟤네들 국민들 때문에라도 눈치 보더라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보면 점점 멋있어져요. 이제 언론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제 이것저것 여러분들 하다가 별로 안 나오면 언론의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좀 맡겨놓자라는 말도 있더라. 여러분들 촛불 들잖아요. 야당의 조국 공격, 피로감. 이제는 지켜볼 때가 아닌가. 검찰 수사 지켜보고 법무부 장관 지켜볼 때 아닌가. 이런 소리 나와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국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왜? 언론도 이제 발빼기 할 때 됐어요. 내년에 검찰 개혁 인사 한 바퀴 돌리고 언론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이 제일 힘든 싸움은 우리가 해주자고요. 알겠죠? 고맙습니다. 네. 제가 목이 다 쉬었어요. 예. 네.